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은 또 새로운 분이 증시를 또 살펴주시는 아니, 권순우도 가고 네. 박독이도 가고 다 휴가를 갔어요. 네. 김웅용 감독도 아니고 권 기자도 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분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라 그래요. 미주미. 여기 책 이름 아닙니까? 이거? 책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 네. 법인명이기도 할. 아 그렇습니까? 네. 미주미 본부장으로 계신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예. 아 미주미라고 하는군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은 저하고도 아주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네. 예, 옛날 전 직장에서, 예, 물론 제 뭐 저희 제가 관장하던 그 팀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관련된 업무를 하셔서 네 미국 주식 네, 그렇죠 해외 주식이죠. 네, 그럼 미국 주 해외 주식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해외 주식은 최근 좀 통계를 말씀드리면 네. 2018년에 해외 장고 미국 주식 장고를 얘기하면 12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년도에 16조 원 정도. 근데 지금 28조 원이거든요. 상반기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주식을 올해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거죠?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테슬라 일단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부분 상당히 좀 소금을 뿌리시네. 예, 일조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그거 테슬라의 주가 방향은 모르겠지만 네. 상당한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교두보 네. 역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책을 쓴 게 2018년인가요? 2016년 상반기에 그렇게 빨리 예, 미국 주식 그래서 갑니다. 굉장히 빨리 미국 주식이 될 거라고 이제 간파를 하고 그 시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네. 그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잘 되셨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저도 뭐 SNS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 목표는 그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한 10%까지 미국 주식 하게 만드는 게 아 지금 그 6월달 거래 대금 기준으로요. 코스피만 기준으로 볼 때 10%가 이미 됐어요. 6월 말.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통 한국 시총을 한 1,800억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1,800조 원. 근데 그 중에 한 10%, 한 180조 원을 좀 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이유는 뭐 제가 2010년도 마찬가지 책에 썼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애플 만나고, 예, 애플을 만나고, 네. 그다음에 구글을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과거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왜 주식을 매수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애플을 국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0만 주 갖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48억 주거든요. 애플의 정 발행 주식수가 예. 열심히 더 홍보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소식을 잘 네. 전달을 해주신다는 뜻이죠. 회사를 홍보한다는 게 그런 의미의 홍보고. 자, 오늘은 어쨌든 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를 네. 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보죠. 네. 지난 주말에 금요일 장이 끝난 거 보면 다우가 소폭 빠지고 예. S&P 500이 나스닥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우가 원래 안 좋았나? S&P 500이 원래 좋았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는 다우는 굉장히 좋았다가 좀 쉬어간 네. 거고요. 금요일 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나스닥은 안 좋았다가 조금 반등하는 곳을 끝난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4,000명 정도가 매일 나와주고 있고요. 예. 일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 7만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7만 나오기 7천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나아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지없이 그런 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난주 한 주는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 약간 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못 갔던 항공주, 호텔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 예, 그런 것들이 약간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도 역시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예. 다만 관건은 7월 22일 날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실적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나옵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 7월 22일에 나옵니다. 예, 아. 내일 모레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나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관심은 S&P 500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그렇죠. S&P 500의 그 평가 위원회가 매월 열립니다. 예. 열리는데 매월 열릴 때 어떤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
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어야 돼.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알리바바가 못 들어온 이유는 중국 기업이 때 못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에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직전 4분기에 이익이 플러스가 날 것. 예. 그다음에 직전 분기가 플러스가 날 것인데 지금까지 3분기는 플러스가 났거든요. 이번 4분기째 플러스가 나야지만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암울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약간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테슬라는 S&P 500 못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선취매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편입이 되면 주식이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운영위원회는 정확한 규준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냐면 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테슬라에 대한 위험을 한번 S&P 500에 반영시키고 싶거나 테슬라에 대해 상당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S&P 500,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제가 보기엔 S&P 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호재입니까? 충분히 호재죠. 왜 그러냐면 그 S&P 500이 우리 알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S&P 500 지수가 표기가 되기 시작한 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전에는 다우하고 나스닥밖에 없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S&P 500 지수가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보는 가장 좋은 지수인데 이게 비용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썼죠. 포털 사이트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우, 예, 그래서 다우만 계속 다우 나스닥만 얘기한 거고요. 원래 S&P가 사실 우리로 치면 코스피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많이 예. 안 썼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예, 맞습니다. 비용.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우를 얘기하는데 다우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우 나스닥만 봐왔던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S&P 500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05년도에 아마존이 드디어 S&P 500에 편입이 됐거든요. 2005년. 예, 2005년. 그, 2005년 예. 하루에 그날 당일날 주가 5% 급등하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S&P 500은 그냥 지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표기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 지수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 시세를 보는 것 자체로도 시세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처럼 무료가 아니고 상당 부분 되게 많이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용을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지금 이벤트를 해서 비용을 안 받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네네. 어쨌거나 시세 이용료 그다음에 만약에 호가를 늘려보겠다 한국처럼 15가를 보겠다 10호가를 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 비용이 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S&P라는 게 스탠더포스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네, 무슨 거래소에서 만든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반 포털 사이트가 1년에 한 억 단위로 제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수 보려면 예 시세를 보는 아 시세 보는 공표하는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그 테슬라가 지금 이제 S&P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주가에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만약에 못 들어가면 하락입니까 아니면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지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다. 테슬라는 만약에 못 들어가도 상당 부분 그 주가에서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보는 모습이 네. 현재 딜리버리에 대한 대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미래에 대한 혁신을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혁신을 주가로 딱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 열광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그나마 자동차 업계에서 차가 팔리는 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체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올라와서 네. 상당 부분 그 갭을 줄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S&P 500에 못 들어가도 네. 주가 하락은 조금 나오겠지만 대부분 그 가격대에서 머물렀다가 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예, 준비된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네, 그 테슬라 소식 네. 전해주셨고요. 네. 또 어떤 뭐 주요 뉴스라든지 아니면 좀 살펴봐야 될게 있었어요. 그 넷플릭스에 대한 기본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사실 나스닥에 약간 그 어려움을 좀 오게 한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네. 넷플릭스가 지금 천만 명 이번에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1억 9,300만 명 구독자 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천만 명인데 다 좋은데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원래 500만 명 예상했다가 지금 회사 측 250만 명 밝힌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1억 9,200만 거의 2억 명인데 지금 1000만 명 늘어난 거 상당히 잘한 거다.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어닝 가이던스는 회사 측에서 밝힌 건데 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상 가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넷플릭스의 수입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그 구독료거든요. 그럼 1억 9,300만 곱하기 어떤 분들은 뭐 최저 금액 한다고 해도
보통 10달러 잡게 되면 거의 한 2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그런 뭐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가락도 약간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끊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가지고 월가에서 평균 이번에 낸 게 있는데 17개 증권사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다시 냈거든요. 근데 세 군데는 내렸고요. 두 군데는 유지했고 15군데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도 재약세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죠.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내년도 2021년도의 경기에 대한 회복, 2021년도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향상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그게 갭이 있는 거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에 대한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 뭐 모더나든지 지금 백신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커진 이 마당이 되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눌려있던 호텔, 뭐 항공주, 크루즈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매기가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들이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들이 끌고 가는 시장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처음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유동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고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이제 지난주 한 주간을 쭉 정리를 해보면 다우지수가 한 주 동안에 2.3%가 올랐고 S&P가 네. 1.2% 올랐는데 나스닥이 -1.1%예요. 맞습니다. 근데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지난주 말까지 보면 다우지수가 6.5% 마이너스고 S&P가 -0.2%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7%가 올랐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다우지수 S&P 빠지는 날도 나스닥이 맞습니다. 올랐는데 맞습니다. 지난주 거꾸로 돼버린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야 이제 뭐야 마가 빵 이런 거 이제 맛이 가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우리 시장에도 그것을 투영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카카오 네이버가 지난주에 안 좋았잖아요. 네. 우리 장 본부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만약에 백신이 나와준다 그러면 과거에 한 80%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잘 갔던 기업들보다는 너무나 눌려있던 항공주라든지 물론 지금 갈 생각이 없으시겠죠. 크루즈 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80% 이상이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백신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호텔, 항공 이런 크루즈 같은 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갭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다만 예. 그 갭을 줄인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빅5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갭을 줄일 뿐이겠죠.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역시 미래도 역시 10년 전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수익을 내는 거는 결국 빅5 종목들이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물론 한국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시장의 주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팡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메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항공주, 호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맞추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지만 메인 예. 이쪽이 빵이라든지 마가가 정말 그렇죠. 추세 하락을 해버리면 미국 시장 자체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게 되면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성장주라고 들어가는데요. 반면에 가치주로 보게 되면 금융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치주죠. 요거에 대한 비율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5배로 잡고 있거든요. 예. 얘네가 더 한 50%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를 예.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갭을 줄 때까지는 상당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네. 애플에 대한 뉴스도 하나 있죠? 네. 애플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 주에 빅5 쪽에서 그나마 플러스의 흐름을 보인 게 바로 네. 그 기업인데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되냐. 서비스 부분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부분 매출을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 부분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플 뮤직을 현재 지금 몇 년 쓰고 있는데 예. 7.99달러거든요. 예. 한번 쓰면 못 쓰는데 그게 이제 5천만 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구독자의 증가. 두 번째는 이 기계를 팔았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팔거나 아이패드를 팔았을 때 나와주는 이익성이 32%로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성이. 그런데 예. 이 서비스분의 매출은 60%가 넘어가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벌어도 수익 크게 나는 거기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독자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애플은 다시 한번 그 사상 최고치로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애플 주식은 머스트 해보시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는 주식입니다. 지금 빵으로 분류되거나 마가로 분류될 때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애플이 들어가는데 네. 네. 그 종목들 중에서 빅테크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예,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등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선순위고요. 아까도 이제 예. 말씀하셨지만 애플이 현재 10억대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전 세계. 예. 그리고 한국에 제가 애플 얘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얘기가 한국도 지금 누적 판매 대수가 물론 지금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누적 판매 대수가 2,500만 대인데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애플의 주식수가 100만 주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애플은 네. 제가 기업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이해 쉬운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그 물론 리포트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애플은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애플 선택하나 빠지면 저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그동안 기계를 팔았던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애플페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을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1호, 1번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그, 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중에 블랙록에 대한 뉴스도 왔어요? 수익이 네, 엄청나게 늘었더군요, 보니까. 예, 네, 블랙록도 상당히 이익과 매출이 다 증가했는데요. 블랙록은 지금 7조 달러가 넘어가는 자산을 보유하고 블랙록이라는 게 예. 세계 최대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 예.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지금 ETF를 투자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블랙락은 금융업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래리 핑크 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게 되면 우리 기업의 청사진을 그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앞에 얘기는 대부분 짧게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거에 상당히 일조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게 하나의 좀 그 블랙락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 구성으로 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쭉 말씀드린 기업들 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고요. 블랙락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실적을 이번에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하는 데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아시겠지만 다 빼놓고요. 물론 뭐 월요일날 IBM도 쭉 있는데 네. 제가 7월 22일날만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22일? 예, 7월 테슬라? 22일날. 네. 7월 22일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수분기 동안 연속 실적을 마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이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다만 테슬라가 관심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3분기 연속 이익을 냈다가 4분기 연속 이익을 내느냐 마느냐 이게 바로 S&P 500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상당 부분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못 들어가더라도 상당 부분 주가에 큰 폭락 큰 폭락 없을 것 같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22일 날이라는 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22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23일 날 아침에 아침 예. 이 시간 정도에 나온다는 거죠. 23일 날 05시 30분 정도에 나올 예. 걸로 새벽에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도 기업들은 사실 뭐 대충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았다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거를 미리 팔았겠죠. 그렇지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저는 나와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은 원래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주가 올라가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미국 시장이 없다 그러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테슬라는 약간 좀 물음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예, 그 미국 전체 기업들을 다 갖다 놓고 네. 뭐 지수 상관없습니다. S&P 500 지수 갖다 놓고 지수하고 이익을 같이 안 따르면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내려왔다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실적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다음 분기 어닝에서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재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반대로 실적이 급등하는 모습을 차라리 잡아가 잡고 가는 게 오히려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 장본부장께서는 미국 주식을 어떻게 밤에 계속 보십니까? 한 2시간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새벽 1시 정도까지 보신다는 얘기죠? 네, 보고 오히려 장 끝날 무렵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지금 새벽 5시 끝나거든요. 네. 네. 주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패턴을 가지시나요? 왜냐면, 야,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밤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개장 초에 좀 보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죠, 통상. 네. 그거죠. 바로 이제 우리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밤에, 어떻게 영어를 네. 할 수 있을까 하시는데, 네.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주식을, 그럼 만약에 한국도 그렇게 뚫어지게 HTS 봤다 그러면 잘못된 투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거보다는 종가라 봐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닝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떨어지냐지. 물론 이제 조그만 시장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이미 수많은 기업, 한 300여 개 기업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굳이 이 기업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충분히 살 수 있는 기업들이고 다시 한번 미국 주식처럼 쉬운 투자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는 저서인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상징하듯이 미국 주식에 일단 미쳐 계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미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 에? 그때 네. 미쳤으니까. 그죠? 네, 더 아니, 좋은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아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친절하고도 깊이 있는 가이드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